오늘은 봄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아우터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봄 아우터 특집으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I know it's tough for goodbyes and enough. So let me serenade you with this heart you made. Built like a hand grenade. Ready to burst and convey about how this girl rescued his world when he was curled in a ball. Through her pens and her calls. So I find time to write lines, outline and rhyme it out. About how your sublime should be a crime.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새로 구매한 제품들 이외에도 간절기 때마다 찾게 되는 그런 아우터들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터 하울이지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루브 라임이라는 브랜드의 맨투맨이고요. 워낙 맨투맨으로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무신사의 이 디자인이 단독으로 입고되었다는 소식에 무신사에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우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메이비 베이비에서 구매한 가디건이에요. 이게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른 매력으로 예뻐서 저는 두 가지 모두 구매를 했어요. 숏한 기장감의 그런 가디건이고 카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가디건이에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두께감이 좀 두꺼워서 탄탄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가디건인가 싶으면서도 피팅 컷을 보시면 러블리한 느낌도 있고 스커트나 팬츠 어떤 하이 제품에도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니트 집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니트 재질이 단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데 생각 외로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색상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색상 모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네이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크해 보이면서도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 곳에나 매치하기 쉽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도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깔끔하게 디자인된 제품이라서 유행감 없이 오래오래 소장 가치가 있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딱 간절기, 환절기에 입기 좋은 그런 두께감이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데님 팬츠나 뭐 블랙진 같은 거 입어도 예쁘지만 실렉스를 매치해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커트 같은 거에 매치를 해서 조금 더 소녀소녀한 감성으로 러블리하게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만능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딱 디어리스트 감성 그대로를 디자인해놓은 그런 가디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야상인데요. 이 야상도 숏기장이에요. 저는 숏기장을 그냥 간편하게 걸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코디하기도 수월한 것 같아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제가 작년 봄 하울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썸데이프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구매한 썸데이프에서는 품절돼서 지금 사이트는 없는데 프롬비기닝에서 작년에 판매를 하다가 이번 연도에도 재입고가 됐더라고요. 코바지 같은 거에 보이시하게 입어도 예쁘고 롱스커트나 원피스에 매치를 해도 무난하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어깨 견장도 빼놓지 않고 있고 이런 사선 포켓 라인이 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것 같고 허리 스트링도 있어서 허리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일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게 손목에 스트링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정상인 제품이에요. 이게 딱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좀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쑥 숭덩 빠져가지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점이 너무 불편해서 진짜 아쉬워요.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카라 부분이 차이나로 되어 있어서 라운드 4개 입어도 예쁘지만 그냥 후드 같은 거에 매치를 해도 예쁘더라고요. 이런 버클 하나하나가 조금 단조로워서 오히려 더 여러 곳에 코디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데님 자켓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다크빅토리에서 자체 제작으로 나온 데님 자켓이에요. 이번에 다크빅토리가 작정을 하고 데님 자켓 컬렉션을 뽑았더라고요. 1차 때 구경을 하다가 이 디자인이 눈에 들어와서 이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요즘 데님 자켓을 검색을 해보면 많이 보이는 제품들이 엄청 박시하거나 후드가 달려있는 그런 데님 자켓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기본
기본 핏의 데님 자켓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찾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걸 아셨는지 다크빅토리에서 제작으로 딱 맞는 핏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 나왔길래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데님 자켓을 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조금 핏 자체가 기존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핏과는 다르게 타이트하게 핏되게 그렇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막 편하게 입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편하게 자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냥 사이즈를 한 치수 업해서 미줌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데님은 색상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는 제품이 아니라 워싱이 많이 들어간 중청인지 그거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연하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이 컬러가 딱 그런 컬러로 나와서 받아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데님 자켓은 데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인 리바이스 데님 자켓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년 전에 리바이스 명동 매장에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진청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생지 느낌의 컬러감이고요. 리바이스는 워낙 핏이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크게 입으면 크게 입는 대로 딱 맞게 입으면 딱 맞게 입는 대로 완벽한 핏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피팅을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M 사이즈고요. 진짜 자주 입게 되는 자켓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됐는데 보시면은 너무 깔끔하죠? 뭐 오래돼서 해지면 해진 느낌대로 빈티지한 멋을 또 연출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소장을 하고 있으면 언젠간 또 꺼내 입을 그런 자켓이 있지 않나 싶어요. 흰티 한 장에 슬랙스에 이 자켓만 걸쳐줘도 정말 꾸민도 꾸미지 않은 그런 정석의 룩을 연출할 수 있어서 소장 가치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이 제품은 제 데일리룩 브이로그에서도 즐겨 입는 자켓이라고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번 아우터 하울에 꼭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이 니트 집업 자켓은 애프터 먼데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상품이에요.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값을 하는 자켓인 것 같아서 진짜 자주 입고 제가 같은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일주일에 한 3-4일은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아직은 완연하게 봄 날씨가 아니라서 조금 쌀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샘추위나 패딩을 입기도 싫고 코트는 너무 부담스럽고 할 때 입기 좋은 그런 가벼운 아우터지 않나 싶어요. 소매가 이렇게 넓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포켓이 이렇게 앞쪽에 귀엽게 하나씩 있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잠깐 외출할 때나 그럴 때는 진짜 패딩 대신 이 자켓에 무조건 손이 갔던 것 같고 이것도 이렇게 카라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깊게 올라오지 않고 그냥 라운드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목도 따뜻하게 해주고 굉장히 편하게 자주 찾았던 그런 자켓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슬랙스나 기본 청바지, 조금 통 있는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다른 숏 자켓들에 비해서는 기장감이 조금 길게 나온 편이어서 그냥 레깅스에 운동 갈 때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집에 하나쯤은 소장하고 계실 그런 간편한 아이템들로 코디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짧은 패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고 싶은 영상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바이.